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빼미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품질 경영 6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A는 자 평균과 분산이 이렇다. B는 이렇다. C는 이렇다. 부품 D는 이렇다. 네 개의 부품이 직렬로 결합되는 경우 조립품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바로 더하거나 뺄 수 없죠. 그래서 분산의 가법성 분산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빼는 것도 안 됩니다. 분산은 무조건 더할 수만 있죠. 그리고 더하고 나서 다시 루트를 덮어 씌워버리면 분산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0.03의 제곱 더하기 0.02의 제곱 더하기 0.04의 제곱 더하기 0.01의 제곱을 전체적으로 루트 덮어 씌워버리면 총 다 결합된 예, 조립품의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았다, 그죠? 63번. 자, 품질 보증 주요 기능 가장 나중에 실시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품질의 정보 수집 해석 활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된다. 자, 그 다음에 64번 품질 관리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나 TQW 추진위원회 외에 품질관리 부문을 설치한다. 품질관리 부문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에 품질관리 추진 프로그램 결정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품질관리위원회 등에서 하게 된다. 어렵죠, 이런 문제. 답을 외우시고요. 65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암기사항이죠, 완전히. 이걸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65번 끊임없는 개선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PDCA Plan, Do, Check, Action 개실 검조죠, 그죠? 계획 실시, 뭐 검토 조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피드백 시킨다 맞고요. 4번에 품질 개선은 반드시 표준화된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 되었는데 품질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표준화, 표준화 안 돼 있는 걸 어떡할 겁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죠, 그죠? 자, 66번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개척 활동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은 자 3번의 시험 연구를 위한 개척. 시험 연구를 위한 개척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것을 우리가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67번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동기 이론은 고차적인 욕구, 위생 이론은 저차적인 욕구죠, 그죠? 그래서 동기 요인은 뭔가 뭐 자기 성취감에 의해서 일을 하고 뭐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좋은 것이고 위생이론은 뭐 돈을 줘야지 일을 하고 뭐 감독을 해야 관리 감독을 해야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동기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쁜 거 하면 되고 나쁜 거. 3번 임금 보수 줘야 일한다 이 말이죠. 68번 자 공정의 삼보가 규격이 최대치와 최소치차보다 클 때 조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4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납품되는 제품 철저하게 샘플링 검사를 한다 되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났는데 샘플링 하면 되겠습니까? 전수 검사해야 되죠. 69번 브레인스토밍 네 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자수비대, 자유분방,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에 발언을 비판한다. 남의 아이디어 2번 맞습니다.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한다. 수정 발언, 수정. 아, 그 말도 맞는데 내가 더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잘못 읽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구가 어렵습니다. 69번에 2번이 맞습니다. 자, 70번 이건 쉽습니다. 평균이 55래요. 평균이 55, 표준 편차 1입니다. 근데 규격은 50에서 60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해설 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 보실 수 있고 5시그마 수준이다. 71번 다음 중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 위에 점으로 딴딴딴딴 나타내요. 산점도 1번이죠. 72번 품질 경영 시스템 기본 사항 용어에서 일반적인 제품 범주를 분류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맞습니다.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 3, 4, 1, 2, 3번을 보세요. 73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 업무별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품질 보증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전담 부서에서 품질 보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이런 말들 하면 틀렸죠, 벌써, 그죠? 자, 74번 품질의 정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ISO에서 4번입니다. 말이 제일 긴 거. 고유 특성의 집합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우리가 말한다. 75번 TQM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인트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품질 분임조 활동의 활성화. 자, 이것이 TPM, TQM, 즉 Total Quality Management를 구축하기 위한 포인트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1번, 2번, 3번 읽어보십니다. QC 분임조 활동은 어쨌든 분임조를 소그룹을 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위선으로 올라가고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기분이 좋고 또 내가 더 품질에 참여하고 그런 의미죠. 76번 CP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CP입니다. CP, CP과라는 것이고요. 6시그마분의 SU-SL 또는 3시그마분의 SU-μ 또는 3시그마분의 μ-SL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77번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시면은 시판품 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인증 심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 해당 업체에 뭐라기보다는 그러한 기관 해당 관리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78번 진화 순서 자 품질 경영 시스템 진화 순서 처음에는 뭐 교정 위주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할까 이게 이제 품질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고객 위주로 싹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죠. 79번 기능별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보면 기능별 관리는 계층 구조의 조직을 채택하고 아닙니다. 기능 관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방층 관리는 계층 구조의 조직을 채택하고 이렇게 가니까 2번이 틀린 것이고 80번 자 측정기 관리 규정 측정기의 관리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청소한 날짜 이게 뭐 청소한 날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81번 한국산업규격의 부문 분류기여에서 B는 무엇인가 자 밑에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기본 A 기계는 B죠 기계는 B 그죠? 기계는 B 그래서 B가 답이죠 82번 사내 표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은 방법 어떤 방법 어떤 재료 어떤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되고요 특허 지금 났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사내 표준화해서 뭐 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밀사항이죠 83번 4M으로 구분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구분 이유는 4번입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장 큰 품질상의 영향을 주는 청별 대상 인자이기 때문이다. 4M이 어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인자다라는 것이죠. 84번 이런 것들 시험 나온다 그랬죠. 그죠? 84번 품질 계획에서 많이 활용되는 품질 기능 전개에서의 품질 하우스 작성 시 무엇과 어떻게 관계를 나타낼 때 무엇, 어떻게 관계를 나타낼 때 관계, 두 가지 관계, 매트릭스법입니다. 4번이고요. 자, 문제가 되는 사건 가운데 대응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매트릭스도라는 행과 열에 배치하고 그 교점의 각 요소 간의 관련성 유무나 관련의 정도를 표시하고 이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다. 85번 사업 표준화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사업표준화 2번에 보시면 광공업품의 시험분석 감정요까지는 맞는데요. 기호품의 등급 때문에 틀렸습니다. 취미나 기호품은 사업표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다음 내용은 신 QC7가지 도구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지 미경험의 분야 등 혼돈된 상태 가운데서 사실 의견 발상 등을 언어 데이터 박스칩니다. 언어데이트 친화도법입니다. 가와기타 지로법 해서 자, 친화법이고 개통도법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 개통적인 그림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원인과 문제의 중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우리가 개통도법 연관도법은 인과관계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인과관계 문제 해결의 실마리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는 인과관계 이런 말 나오면 연관도법 매트릭스 도법은 뭐 이야기했죠. 그죠? 방금처럼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앞에 우리 나왔잖아요. 매트릭스 도라는 행과 열에 배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매트릭스 도표법이 됩니다. 87번 허즈버그 자, 위생 동기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동기 요인은 고차적인 거, 그다음에 위생 요인은 저차적인 거. 자, 2번에 급여, 임금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위생 요인에 해당하죠. 88번 시험기 측정기 치공구 수익검사, 전기검사 뭐 이런 것들 할 때 조정기 검증에 들어간 품질비용은 요 PM 코스트, 예방 보정 코스트에 속합니다. 1번 89번 싱글 PPM 추진 내용 중에서 현상 파악 단계에서 추진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싱글 ppm 있죠, 그죠? 싱글 ppm, 싱, 그죠? 싱. 싱글 ppm, 이렇게 되잖아요. S는 scope, 범위 선정이죠. 그 다음에 illuminate, illuminate, 현상파. 그 다음에 non-conformity analysis, 원인 분석, goal, 목표 설정. 그 다음에 level up 개선, evaluation, 평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 파악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요 단계죠, 요 단계. 근데 지금 3번에 보면 3차원 대책 수립 안 돼. 대책 수립. 개선 단계입니다. 개선 단계. 레벨업 개선 단계. 90번 한번 읽어보시는데 답은 4번이고요. 91번, 신큐시 7가지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3포의 원을 조사해서 공정을 관리한다. 신큐시는요, 그러니까 구큐시, 구큐시가 뭐든 평균이나 어떤 흩어짐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죠, 그죠? 특히 그 층에 산파를 체크하라 이럴 때 보면 저분들 대부분 이제 흩어짐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산파의 원인을 조사해서 공정을 관리한다. 이것이 이제 구큐시고 신큐시는 그것보다는 어떤 원인과 뭐 관계 두 가지 뭐 이런 거 이런 가지고, 그죠? 자, 이 92번 산업 표준화 유형 중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어. 제품, 방법, 전달 규격. 내용 중요합니다. 내용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방법 규격이잖아요. 성분 분석, 시험 방법, 제품 검사 방법, 사용 방법에 따른 규정한 따르는 그 사용 방법을 규정한 규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방법 규격. 이게 찾아내는 것도 나옵니다. 자, 93번 식스시그마에서 사용하는 식스시그마 수준 측정과 공정 능력 지수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 2번이죠. 식스시그마 수준 공정 능력 지수의 3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까지 있는데 자 처음에 1시그마는 0.33이죠. 0.33. 0.33에서 뭡니까? 3을 곱하면은 0.33에 3을 곱하면 0.99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1이죠. 1, 그죠? 0.67에서 3을 곱하면은 2시그마, 1에서 3을 곱하면 3시그마, 1.33에 3을 곱하면 4시그마, 1.67에서 3을 곱하면 5시그마, 2에서 3을 곱하면 6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자 답은 2번이 됩니다. 간호, 그 다음 694번, 간호, 이 고객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2번은 나의 이건 틀린 말이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잘 나오는 건 아니고. 95번, 커크 팩트릭이 제안한 품질 비용 모형에서 예방 코스트 증가 박스입니다. 예방 코스트. 예방, 미리 예방에 돈을 많이 들였어. 그럼 평가 코스트, 실패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평가, 뭐, 나중에 평가하는 거 좀 돈 더 적게 들겠죠? 실패하는 것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머리로 그냥 이해하시면서 푸는 겁니다. 96번, 경영 대리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ISO에서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경영 대리. 뒤에 보면 해설이 또 있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해설 보시고, 97번. 자, 개한이 교수가 구상한,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죠? 품질 가치 사슬에서 TQM 전략 목표인 고객 만족 품질을 얻기 위해서 융합되어야 할 세 가지 품질, 세 가지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제품 품질, 경영 종합 품질, 전략 종합 품질. 차라리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1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98번. 부적합수, 클레임 건수. 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다. 크기 순서대로 짝짝짝 나열했다. 짝짝짝 이렇게 나열했다. 예. 파레토 도표. 99번 회사 내에서 사내 표준화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책임 권한의 집중화. 책임과 권한을 집중화하면 됩니까? 분산해야지, 그죠? 이것도 국어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100번 자 용어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고 1번의 제조업자라 하면 제조물의 설계,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하지만 밑에 보면 틀렸어요. 제조업자라 나오죠. 완성품의 제조과정업자, 부품, 원재료 공업자, 수입업자 이것도 ISO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1번 긍정적 효과가 거리가 먼 것은 긍정적 효과가 거리가 먼 것은 품질경영 시스템 인정 획득 후에 품질경영 시스템 여러분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곳이 많을 겁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문서가 많아집니다. 4번 이질적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문서가 대폭 감소되었다. 감소되지 않고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오히려 많아집니다. 102번 사내 표준이 기여하는 비율이 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이 신기술 도입 단계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기술 도입 단계에서는 표준화 이때 도입하면 사실은 발전이 저해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신기술 도입 단계
또 그다음에 무슨 뭐 특허 있을 때 이럴 때는 표준화가 잘 맞지 않죠. 103번 품질보증체계도 예수구비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 3번, 4번 정보의 피드백 경로, 클레임의 피드백, 4번의 신뢰 측정 이런 것들이고 2번의 입하, 뭐 들려놓을 때 구분 뭐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104번 각 부문의 책임이 틀린 것은 1번 연구부문 책임, 3번, 4번 다 맞고요. 2번의 영업부문의 책임으로서 외주 선정을 영업부문의 외주 선정을 합니까? 아니죠, 그죠? 구매죠, 구매. 구매. 자, 105번 볼 수 없는 것은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산업규격에 적용되는 지역과 범위에 따라 분류하는데 산해규격, 국가규격, 국제규격이 있고요. 이 중에 국제규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국가규격, 그 다음에 산해규격이죠. 전달규격, 이거는 뭐 좀 다른 내용이다, 그죠? 106번 공차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6개를 조립했는데 똑같은 부품 16개, 똑같은 부품, 이게 핵심이죠, 그죠? 똑같은 부품. 근데 공차가 300번에 100이었, 300번에 10이었다. 그러면 지금 공식 잘 되어 있네요. 루트 16x의 제곱는 300번에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7번 파이겐바움 분류한 품질관리부서의 하위기능 부분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품질관리기술부분, 공정관리, 품질정보기술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세 가지를 보세요. 8번 자 품질관리 담당자의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에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기법 사례 요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랍니다. 답 외우시고 109번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자 2번에 보면 CPK는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 능력으로 품질이 안정 상태일 때 CP값보다 크다. 무조건 CP가 CPK보다 어떻다? CP값이 CPK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죠? 1-K가 야가 있기 때문에 10번 품질 문서관리의 근본적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올바른 문서만이 필요한 장소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문서관리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올바른 문서만이 필요한 장소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 3번이 맞고요. 11번 신큐시 7가지 도구에서 적합한 일정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법 일정 계획 박스 치시고 일정 계획 보통 이제 에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퍼트 CPM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매트릭스 도표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그림이래요. 네트워크 그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에로가 화살이죠. 화살표. 12번. 길이의 규격이 각각 4 플러스 마이너스 10, 5, 2 플러스 마이너스 10, 3개의 봉영결. 그만할까, 이제? 공차의 가법성이죠. 분산의 가법성입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13번. 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 점점 틈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품 설계의 최종적인 평가 요소인 사용 품질의 중요한 품질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사용 품질. 자, 14번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의 편의는 측정값의 평균과 이 부품의 기준값의 차이를 말한다. 평기, 편의, 바이어스. 자, 4번이 맞고요. 15번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골라내서 여러분들이 맞추면 좋고 좀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방 코스트만 계산하라 이 말이죠. 예방 코스트만. 여기서 보면 예방 코스트는 지금 네 번째에 있는 QC 계획 코스트, 우측에 있는 것 중에서 QC 사무 코스트, 그럼 제일 끝에 있는 QC 교육 코스트 이런 것들이 예방 코스트예요. 나머지 다 더한 것 중에서 요 금방 했던 거 150, 100, 250 요것만 이제 그 확률을 나타내면 뭐냐면 2.78%가 나온다. 그것만 아시면 답은 풀려집니다. 16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는데 2번에 SPC 관리도로 공정의 이상 원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SPC 뭡니까? Statistic Process Control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리도입니다. SPC 관리도. 우리 관리도 배웠잖아요. 그죠? 1과목에서. 이상 원인 판단하는 것이죠. 이상 원인 파악. 근데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거. 제거는 뭐, 그 회사에서 뭔가 뭐, 공정을 바꾼다든지, 뭔가 뭐, 원료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겠죠. 17번 품질관리 규정에서 품질관리위원회의 토의사항. 자, 위원회 밑에 있습니다. 품질 방침부터 4번. 고객 불만 처리까지. 자, 이것도 ISO 기준이죠. ISO 기준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죠. 그죠? 18번. 자, 고객이 요구하는 참된 품질을 어느 표현에 의해 체계화하여 이것과 품질 특성과의 관련을 짓고 고객의 요구를 대용 특성으로 변환시키며 품질 설계를 실행해 나가는 표가
최근 매우 유행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품질표는 우리 QFD라고 한다.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품질 기능이 집이 있고요. 뭐 나타내자면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품질 기능이 매트릭스 도표에서 봤죠. 그죠? 이게 품질 기능이 집을 나타내고, 뭐 여기 원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QFD 집이. 자, 19번. 표준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해설 한번 보시고, 20번. 프로세스 접근 방법은 제품 실행과 품질 경영 시스템 수행을 포함하는데 이에 주 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밑에 읽어보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관련의 활동 조합을 말한다. 프로세스는 개시, 검조,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이런 과정으로 구성된다. 21번. 자, 측정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게이지 RNR,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 테스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 있는데, 자, 직진성은 특정 계측기로 동일 제품 측정했을 때 측정 범위 내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직진성은 참가값 측정값의 차이를 말한다. 평균값이 아니라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121번을 본과 동시에 우리가 뒤에 15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150번 안 봐요. 게이지 RLR 평가 결과 퍼센트 RLR 값이 18.5로 나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설 보시면 18% 미만은 계측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10에서 30은 상황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 30% 이상은 이건 뭔가 미흡하다. 조치 취하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RLR,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1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예? 2번의 재현성, 3번의 편의, 4번의 정밀도, 이런 걸 우리가 다또 배웠잖아. 그죠? 다 배웠던 내용이죠. 다 배웠던 내용. 자, 그래서 뭐 말이 빠르고, 또그 다음에 뭐, 혼자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뭐 안에 이제 뭐 계속 하나 더 읽고 더 한다고 해서 더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뭐 중요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핵심적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 담아주는 것 정도가 뭐 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책 자체가 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60점 이상 충분히 가볍게 넘을 수가 있을 것이고, 2차에서까지 이게 나오면 무조건 지금 외워야 돼. 완전히 외워야 되는데, 2차에서 그래도 품질 경영이 많이 안 나와.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1차에서 가나다라 1, 2, 3, 4 중에 골라내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은 2차로 그냥 가자는 거죠. 2차 가면은 1과목, 2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1번 문제까지 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